아니 가슴까지 노출하셨나요? 하의는 하의는 설마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죠? 아 다행히 바지는 입으셨군요. 근데 이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누구죠? 저기요. 아 누구요? 박성호 씨? 오늘도 정상이 아니문이다. 한밤 한밤. This is Sonista. 이슬로 노래를 다 외우고 계세요. 왜 벗으셨습니까? 맨정신으로는 TV 출연을 정말 시켜주질 않아서. 이 공공장소에서 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. 그 무협찬 연예인의 네. 리얼한 공항 룩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자, 박성호 씨는 단순히 벗은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공항 패션에서 선글라스는 필수! 하이 블랙 컬러에 상의 상하색을 믹스 매치해 시크넘으로 변신! 섹시 공항 패션을 완성했습니다. 그 위에 상의 탈의하셨잖아요. 경범죄에 해당합니다. 아무 데서나 이렇게 상의 탈의하시면. 아 정말요? 박성호 씨 많이 당황하셨어요? 몰랐어요. 몰랐어요. 자수할게요. 잠깐만요. 세윤이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. 아니 저기 강 강사가 좀 부드럽게 대해준다고 하던데. 다음 주에도 촬영 때문에 공항을 가는데 아 우리 한 밤만 제가 저를 찍을 수 있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. 아 괜찮은데요. 공항기에 네. 떠오르는 새로운 샛별. 공항기의 꿈나무. 아 맞습니다. 7번 게이트에서 여러분 만나요. 와요. 자 오늘 새벽 인천공항. 자 7번 게이트. 박성호 씨는 과연 어떤 패션으로 등장했을까요? 오, 잠깐만요 입었어요? 자 시스루 의상의 업그레이드 비니보 의상. 이야.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네. 박성호 씨 진짜 재밌어요. 하고 싶어요. 네. 꼭 다시 만나요. 안녕. 귀국 패션도 기대할게요. 시즌이 스타. 안 가시는 거예요? 여기까지 노래를 부르시면서. 자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공효진 씨. 자 서인국 씨는 과연 혼자서 사진을 찍은 걸까요? 누구와 함께 찍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진이 공포 사진이 되기도 하는데요. 죽은의 태양의 귀신들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우리 드라마의 또 묘미는 귀신들이죠. 방송 정말 무섭게 나가요. 거부하고 싶지만 자꾸 눈이 떠지는데. 로맨스 호러 코믹 드라마답게 매회 등장하는 오싹한 귀신들의 활약은 죽은의 태양을 보는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. 아우 무섭죠? 오. 네. 가장 리얼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CG가 아닌 귀신들이 직접 와이어를 타며 몸을 아끼지 않는 연연을 펼치고 있는데요. 자, 하지만 귀신을 보는 가장 큰 재미는 귀신을 더 무섭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분장술이죠. 죽은의 태양에서 귀신들을 만드시는 그 손의 주인공 감독님 맞으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귀신계의 조물주십니다. 할머니 귀신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말 못하고 속아리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코, 입을 없애서 처음에 분장 제가 디자인했었고 쓰레기통 귀신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무섭게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. 저도 한번 감독님 한번 해보시고요. 사실은 오 기대돼요. 이거는 피부 상할 것 같은데? 절대 상하지 않아요. 썩어요. 아 썩. 썩는다고 네. 아 소송. 과연 저를 어떤 귀신으로 탄생시켜 줄지 궁금한데요. 30분 후. 예, 지금 리포터 분은 입으로 먹고 사시잖아요. 입만 달랑 위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. 죽어서도 리포터 귀신. 어머 징그러워. 이야. 자 죽은의 태양에는 섬뜩한 귀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. 귀신으로 등장하자마자 훈훈한 외모로 화제가 됐던 귀신이 있는데요. 이 꽃미남 배우는 어떤 귀신이었을까요? 첫사랑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순정남을 열연한 도련님 귀신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. 한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인 배우 유민기입니다. 이왕 귀신으로 할 거 사람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 가부키 화장처럼 약간 그렇게 했었잖아요. 정말 마음에 들었고 공유진 씨와 이제 함께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저는 완전 영광이었죠. 제가 또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키 큰 귀신 처음 봤다고.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뵙길 원하고요.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. 어제 수많은 취재진과 스타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방송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이 드라마 부분 대상에는요 두 말 할 것 없이 손현주 씨에게 돌아갔는데요. 시상식 직전에 제가 바로 만나봤습니다.
바로 어제 제40회 한국방송 대상이 열렸습니다. 이날 신보라, 신동엽 씨 등 방송문화 발전에 공헌한 방송인들이 상을 받았는데요.